어렸을 때 잘할 수 있는 게 옷잘 입는 것밖에 없었어요, 사실. 그리고 옷에 대한 욕구가 정말 컸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항상 새로운 트렌드를 입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욕구가 남들보다 좀 강했던 것 같고요. 그런데 그게 갖지 못하니까 더더욱 그 욕구가 커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성인이 돼서 계속 옷을 좋아하면서 옷을 입다가 내가 만들어서 입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. 네. 저는 수강생들한테 오디션을 보건 스타일링을 하건 남들과 너무 똑같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흐름이라는 거에 다 같이 타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자기만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. 네. 저에게 뭐 패션, 스타일 뭐 이런 건 삶이죠. 그냥 뭐 더가 없고 제가 살아가면서 즐기면서 네, 먹고 자고 모든 게 다 저한테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제가 앞으로도 꿈꾸는 거 그리고 먼 미래에도 꿈꾸는 게 다 패션이니까요. 저한테는 이 모든 게 저한테는 삶인 거죠. 네. 수강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요. 많이 입어보고 많이 입어보면서 즐기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즐길 줄 아는 자가 무조건 이기는 것 같아요. 스타일을 즐기면 입어보는 걸 즐기고 사실 그게 꼭 돈이 많다고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편집샵 같은 데 가서 입어보는 그 재미 뭐 사진은 못하지만 나한테 이런 게 어울리는구나 이런 걸 입어보는 재미만으로도 충분히 즐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타일을 즐기면 충분히 스타일리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